저와 같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또 다른 분들 많이 만나고 싶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나를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이 또 붙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를 한번 찾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. 근데 마침 코로나가 풀리면서 친구 찾아서 나왔습니다. 연극을 보게 됐는데 그때 되게 좋았거든요. 그리고 동경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좀 거기 부제가 자기를 돌아보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게 되게 부제가 끌려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. 그래서 기다렸어요, 이 프로그램을. 추천을 받았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검토해보니까 정말 저한테 딱 맞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연기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매 순간 다른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주셨어요. 그래서 그건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프로그램이어서 그 매 순간 매우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습니다. 여기서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. 그 어떤 자유스러움도 있고 익명성도 약간 있고 그렇지만 친한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열려있는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에너지를 얻게 하는 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. 윤곽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. 그러긴 한데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와보고 나니까 이제 힘들었던 만큼 좀 보람도 느껴지고 정말 오랜만에 이런 작업을 하게 되니까 좀 벅차고 힘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다 보면은 시간이 언제 가는지 막 3시간씩을 그냥 넘어가거든요. 근데 그걸 내가 좋아하는 풍경하고 뭐든지 또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 참 좋은 시간이 되었어요. 그 잡지를 보면서 글씨를 찾는 또 보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희열감이 있어서 조금 좀 해보지 않았던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재미있었습니다.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꺼리낌 없이 솔직하게 소통하면서 웃고 즐기는 그런 순간들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꼭 참여해서 다음번 그거보다 좀 지금보다 좀 나은 발전된 모습으로 잘 그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노후에는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참석해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. 뭐 워낙 나이가 많으니까 뭘 하는 거는 그렇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 프로그램이 계속 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. 뭐 여행이 되었든 뭐 등산이 되었든 뭔지는 모르지만 나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그 여행을 계속할 생각입니다. 한 단계 더 높은 과정이 생기면 또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. 연결해서 계속 하시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분들이 또 다른 이제 미술 작가가 되어서 이제 활동하시는 모습을 기대해도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. 우리가 만든 어떤 미래 삶의 그 디오라마 공간처럼 나의 삶을 이 세종에서 정말 꾸릴 수 있도록 이렇게 꿈꾸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럴 수 있으면 전 되게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